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중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고 또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양이를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면 불행이 온다 또는 고양이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많은 무속인들은 고양이가 천성이 강직하고 음과 양의 기운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라고 꼽기도 합니다. 유달리 신성한 존재 혹은 약간 복잡 미묘한 존재로 여겨지는 고양이. 그런데 이걸 증명하듯 미국에선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재활병원. 이곳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황급히 달려간 직원들은 정작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친 여성 환자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빨리 쫓아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그 고양이 오스카를 데리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고양이가 닫힌 문을 막 긁으면서 열어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저리 방 안에 남아있고자 하는 건지. 몇 시간 후, 삐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를 지르던 그 여성이 고인의 곁에서 슬퍼하고 있었죠. 지난 2005년, 이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6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동물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안정감도 갖고 또 상처를 극복해가는 어떤 치료의 일종으로 고양이들이 오게 된 거였어요. 애니멀 테라피라고도 하죠. 이 고양이들은요, 특히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지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몸을 부비고 애교를 피우니까 굉장히 환자들도 좋아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료진과 직원들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중 오스카라고 불리던 이 고양이, 실제 사진인데요. 얘만은 유독 살갑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고양이도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환자들은 고양이를 차가운 고양이? 라고 불렀고요. 이 아이는 평소에 되게 뚱한 표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서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요. 고양이가 향한 곳에는 의사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스카는 의사생님들이 떼지어 몰리는 곳에 관심을 보이며 기웃거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회진을 하던 시간이에요. 마치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병실을 돌면서 뭐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오스카의 별난 행동에 다들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큰 신경이 쓰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평소처럼 회진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지트로 돌아온 오스카가 잠시 후에 어딘가로 조용히 향합니다. 마침 한 간호사가 그 모습을 발견했고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쫓아가 보는데요. 오스카는 한 병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남자 환자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는데 이상한 건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 다시 돌려놓으면 또다시 아까 그 병실로 가서 침대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호스피스 병동에 울음소리가 퍼졌죠. 오랜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이 도착을 했고 무거운 애도의 분위기 속이었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건 오스카가 그 돌아가신 분의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려는데 문득 아까 올라간 침대도 여기였는데 이후 6개월간 오스카가 돌연 뛰어올랐던 침대 위에 환자들, 그들의 죽음이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니, 늘그한 곳에만 머물던 오스카가
갑자기 병실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리를 잡거나 혹은 창틀이나 가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한두 시간 후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요, 이게? 25번이나요? 얼마 후 소문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죠. 이 보호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스카를 저승사자 고양이, 죽음의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이거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오스카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다들 불길함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막 내쫓아 버렸죠. 한편 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데이빗은 철저하게 과학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너무도 가까이에서 이 오스카의 죽음 예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양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스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한 할머니의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걸 목격해요. 그녀의 이름은 엘렌 샌더스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었어요. 물론 이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샌더스 여사는 아니었어요. 뜻밖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데이빗과 직원들이 뭐야 하면 수군거렸는데 2시간 후 샌더스 여사의 보호자로 있던 가족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설마 하는 생각에 직원들이 병실에 가봤는데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엔 오스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데이빗은 한참이나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의사로서 가져온 그 과학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지적 허영심 때문에 이 고양이 오스카의 신비한 능력을 부정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데이빗은 학위 논문 대신 에세이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주제는 오스카였죠. 지난 몇 개월간 오스카가 보여줬던 일들을 기록했고 그게 A4 한 장 반 정도 되는 글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후 이 글은 유명한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기사로 선택이 되었고 2007년 7월 26일 정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오스카의 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죽음을 단 몇 시간 전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한편 병원에 있던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오스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지만 살아있는 이들이나 가족에게 그건 늘 부정하고 싶은 섭리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혹여 오스카가 어떤 노인 환자 곁에서 서성이는 걸 발견하게 되면 직원들은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짐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덕에 그 노인은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가족 품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꼭 두려운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환자가 숨을 거둔 후에 오스카는 보통 다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서 아지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 점점 보호자들도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스카가 알려주는 죽음의 예고에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아직도 이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기에 덧붙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매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남성 노인 환자. 그의 가족들은요, 이미 오스카가 찾아올 거다 라고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됐죠. 그러면서 정말 노인조차도 오스카가 이 침대로 오겠구나 예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스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심지어 가족 중에 한 명은 오스카 얘 어딨나 하고 찾아다니기까지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복도 반대편에 있는 어떤 환자 방에 들어가서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나의 가족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은 건가? 그렇게 안도하면서 다시 병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몇 시간 후에 아까 오스카가 있던 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거예요. 보호자가 슬퍼하고 있는 사이, 오스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지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고양이는 노인의 병실에 들어와서 침대에 뛰어올랐습니다. 이후에 예상되시죠? 그는 숨을 거뒀고 가족들은 슬픔과 동시에 이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이한 병원에서 여러 명의 임종이 있던 날, 오스카는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데이빗 박사는 이 오스카의 죽음 예측 능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죠. 그리고 그 결과 오스카가 케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케톤 냄새라는 건 몸에 당이 부족해서 인슐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 케톤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때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게 죽기 직전의 환자들에게 많이 생성된다고 하죠. 이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파블로프의 개 효과처럼 죽음을 예측을 해서 알려주니까 가족이나 직원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오스카가 이런 걸 학습을 해서 계속 하는 거다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어떤 방 안의 고요함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환자가 유독 활동이 적다 싶은 것을 캐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이론엔 오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케톤 냄새 강하다면 왜이 병원에 있는 나머지 5마리의 고양이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전 세계 비슷한 보고도 찾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스카는 매번 환자가 사망하기 한두 시간 전에 방문을 했고요. 어쩔 땐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를 찾아내기도 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지만 이런 가설과 추정만 있을 뿐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죠. 그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면요. 2010년 5월, 데이빗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고양이와 회진을. 이 책은 당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의 인지도가 껑충 상승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호스피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인터뷰에서 데이빗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오스카의 이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오스카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는 고양이라는 별명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오스카. 하지만 이 신비한 능력이 환자들에게 오히려 소중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의 순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